안녕하세요, 니콜의 맘대로 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idioms from head to toe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idiom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mouth, 입에 관한 표현입니다. 입에 관한 표현 저번에 첫 번 시간 나갔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mouth와 lips 둘 다 연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I heard him bad-mouthing you. I heard him bad-mouthing you. 아, 이거 조금 연상해 볼 수 있겠네요. bad-mouthing이니까요. 입에서 좋은 얘기 나가나요? 나쁜 얘기 나가나요? 바로 비방하고 안 좋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heard him bad-mouthing you. 나는 그가 너를 안 좋은 소리, 비방하는 소리 들었어 하는 거니까요. 이러지 마시고 good-mouthing 됐었으면 좋겠네요. 자, next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It makes my mouth water. 뭡니까? 내 입에서 막 침이 나온 water, 물이 나오니까 침에 관한 거죠. 군침 돌게 하네 이겁니다. It makes my mouth water 이렇게 하는데요. 또 my mouth is watering 이 표현도 굉장히 많았어요. My mouth is watering 똑같은 말이에요. 내 입에서 막 군침이 돌아. My mouth is watering 이렇게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군침 도는 거. My mouth is watering 또는 it makes my mouth water. 합니다. 자, 다음 편도 삶에 관한 거네요. I live from hand to mouth. I live from hand to mouth. 이거 from hand to mouth. 이거 많이 들었던 건데요. 옛날 정석에 나오는 그런 아니 서기 정석 말고 뭐죠? 그거 성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 같아요. From hand to mouth니까요. 손이 hand 손에서 입으로 가는 거죠. 바로 어떤 표현이에요.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산다. 일용직에 관한 얘기고 빠듯하게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 live from hand to mouth. 아직도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가 잘 산다고 옆이 안 그렇진 않죠. 예, I live from hand to mouth. 이러지 않았으면 사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Next, word of mouth has made it so busy. 밑에 것도 또 word of mouth 이거 무슨 말인가? 입에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Word of mouth has made it so busy. They hear about by her word of mouth. They hear about by word of mouth. 이렇게 다 word of mouth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에서 말이 나가는 거니까 입소문으로 인해 나는 바빠 이러면 된다. Word of mouth has made me so bus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they hear about by word of mouth. 그들은 그 정보를 입소문으로 통해 들었어. Word of mouth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next 표현은 바로 그 원하는 쪽 립스에 관한 표현입니다. 자, 립스에 관한 표현도 우리가 유용한 거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거 한번 참 보실게요. Don't give me any of your lip. 너의 입을 어떤 것, 어떤 입술도 입술이잖아요. 입술을 주지 마! 이런 거네요. Don't give me any of your lip. 무슨 말일까요? 잔소리 변명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Don't give me any of your lip. 그 입으로, 입술로 변명이나 어떤 잔소리 할 생각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Don't give me any of your lip. 이렇게 쓰십니다. 그 다음 표현도 속담처럼 많이 쓰는데요. 이미 뜻이 나왔나요? Loose lips sink ships. Loose lips sink ships. 자,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가벼운 입이 배를 침몰시킨다는 뜻으로요. 2차 세계대전 때 부주의한 말실수로 인해서 적에게 노출되어 큰일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일이 났죠.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적에게 정보가 누출됐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벌린 일종의 캠페인처럼 하는 말입니다. Loose lips sink ships. 속담처럼 쓰이죠. 입이 가벼우면 화를 부른다. 우리 이런 말 표현도 우리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loose 아니고요. loose 예, loose tooth 하는 거, 이빨 빠졌어, 이빨 흔들려 할 때 loose tooth 하듯이 loose lips sink ships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Don't be, 그러니까 입 가벼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리피트 표현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번 다음 표현은 You have hot lips. 오, 뜨거운 lips. Hot lips. 뜨거운 입술을 가지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요? Very attractive and sexy person. 아, 아주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을 hot lips라고 합니다. 그럴 것도 같기도 하지요? Yeah, you have hot lips. 외국 애들은 섹시하다는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고 좋아한다고 해요. 섹시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이미지상 그렇게 들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나 누구에게 attractive하게 말하는 표현으로 sexy 하면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I want to be a sexy woman.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알아두세요. Hot lips. I won't have hot lips. 이렇게 되네요. 자, 그다음 I zipped my lips. I zipped my lips. 예, 이거 많이 쓰이죠. 그 다음 표현하고 이어져요. I zipped my lips. 내 입술을 어떻게 써요? Zipped. 지퍼로 닫았어 하는 말이니까 말 않겠어. 비밀누설 않겠어. 입이 무거워. 이런 표현에 쓰고요. 그 다음 표현도 그래요. My lips are sealed. Sealed가 무엇인가요? 봉하는 거잖아요. 봉투를 봉하는 것처럼 입도 봉했다. 이런 말이니까 비밀을 지킬게. 이런 말이에요. 두 표현 굉장히 많이 쓰니까 다 알아두세요. I zipped my lips. 말안 하겠다는 거고요. My lips are sealed. 비밀 지킬게. 봉투 봉했으니까 열지 않을게. 이런 겁니다. My lips are sealed. 알려두시고요. 그 다음 표현도 한번 가보실까요? It is just better to bite my lip. It would be better to bite my lip. 이렇게 표현이 가는 건데요. Bite my lip. Bite lip. 입술 깨무는 거네요. 어떨 때 깨물어야 돼요? 그냥 말을 삼가하는 편이 낫겠어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편이 낫겠어. 내 입술 꽉 물고 안 하는 편이 낫겠어. 이 말이에요. 다음 표현이 잘못 왔네요. 자, don't pay lip service. Don't pay lip service. 우리 lip service는 다 아시잖아요. lip service만 한다. 입만 날랄랄랄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don't pay. pay를 써서요. lip service. lip service의 동사는 pay를 써서. don't pay lip service. 행동은 하지 않고 입에 발린 말을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립 서비스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립스 표현은 굉장히 유용한 표현 많았네요. 어떠신가요? 모르고 있었으면 아시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요. 이제 또, 아셨으면 다시 복습하는 계기. 자, 많은 주제 나가니까요. 구독, 해서 봐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